질문이 수준이 저보다 되게 영화에 뭔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건드리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 좋은 얘기 또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셔서 저 영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쩌죠. 네, 관객분들과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사실 좀 뭐랄까 믿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아요. 제 아직도 영화를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봉이나 하려나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내일 모레 저희 영화 개봉하는데 아무쪼록 영화가 가진 힘과 그 진심과 재미를 모두 다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의 사랑받는 영화로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 네, 저희가 셋이 똘똘 뭉쳐 고충을 얘기했지만 저희 스태프들, 남자 스태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저희가 더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자도 좋아하는 스릴러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애쓰셨고 그리고 그 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맨날 반사판 좀더 달라고 했지만 사실 영화를 보면 때깔이 정말 누아르 남성 영화처럼 멋있어서 남성분들도 좋아하실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 스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들떠서 얘기하다가 꼭그 중요한 얘기를 까먹습니다. 스포에 대해서 조심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다, 한 명이 다라서 그 스포일러가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도 친구한테도,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꼭 영화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강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첫 유료 관객님들인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 빼서 여기 와서 저희 얘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좀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이길 바랍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정말 즐거운 얘기 너무 많이 들려주신 우리 세 분, 엄지원 배우님, 고미주 배우님, 그리고 이현희 감독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시즈브 스타라이브 톡은 마치도록 하고요. 감독님, 배우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국 17개 CGV 극장에 계신 관객